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희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이스라엘, 아랍국가 간 통합방공체계의 교훈, 공통의 위협인식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이 어떻게 이례적이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이 이슈 브리프를 준비한 지 꽤 됐는데, 왜냐면 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지난 4월 13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3일에 정말 최초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드론 등 330여 개를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숙적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충돌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서 이란은 자신의 프록시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프록시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역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원을 침투시켜서 또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 이란 내에서 간접 요원으로 하여금 이제 공격을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기존에 이런 방식이 아닌 다시 한번 처음으로 직접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와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사국이라고 하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 수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도 제가 볼 때는 나름 한 간접적인 당사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나라 모두 전쟁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남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북부 전선에서도 헤즈볼라와 아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란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집안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오랜 제재로 인해서 민생고 시위가 있었고, 또 2022년도였죠. 히잡 강제 착용 반대하는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간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쟁을 하려면 이 군사력이 막강해야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1979년 이후로 계속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란 상황은 그렇고, 미국 역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에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던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슈 브리프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미국, 이스라엘, 아랍 국가 간의 이 통합 방공 체계가 구축이 됐고, 또 이들 간의 안보 협력이 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수 연구원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수 연구원님은 이 한미동맹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동맹 우방국 간의 안보협력이 전공이신데, 어쨌든 그 전공자로서 중동 사례를 봤을 때 어쨌든 이번에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 이스라엘, 아랍국가 간의 이 방공체계 구축과 활약인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미국, 이스라엘, 아랍 간의 통합 방공체계 구축은 실존적 위협 앞에 종교, 민족적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위해 중대한 정치 외교적 결단을 내린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통합 방공체계는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 2021년 이스라엘의 마침내 미국 중부사령부의 파트너가 된 이후였습니다. 이 덕분에 이란발 미사일의 레이더 추격 정보를 미 중부사령부와 발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이란발 미사일의 레이더 추적 정보를 중부사령부와 발빠르게 공유했고, 요르단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전투기는 물론 이스라엘 군용기에도 자국 영공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질문처럼 이스라엘의 자체 방공망도 물론 촘촘했지만 이란의 300대가 넘는 발사체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통합 방공체계 구축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희수 연구원님이 이 4월 13일 정말 미국, 이스라엘, 아랍 간의 이 통합 방공체계의 활약 이후에 이제 후속 작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후속 작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통합 방공체계, 즉 미국, 이스라엘, 아랍 간의 안보 협력의 미래는 어떨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후속 작업으로는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증가하는 이란의 위협 앞에 통합 방공 체계를 통한 우리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의 국방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은 국가 간 정보 공유 그리고 다자간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이후 6월에는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아랍국가 군 관계자들과 회동해서 지역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주선한 이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스라엘과 아랍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미국 이란의 군사모험주의와 팽창주의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간의 군사 안보 협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 더 공고화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랍 국가들은 조기 경보와 또 효과적인 격추 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중부사령부의 통합 방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시스템 내 같은 일원인 이스라엘과도 정보 공유와 신뢰 구축에 더 힘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와 희수 연구원님이 처음에 이 이슈 브리프를 준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중동 전공자고 희수 연구원님은 이제 동북아 한미 미 동맹방 관련 전공을 하는데 중동의 사례를 비추어봐서 이제 한반도에서 얻을 수 있는 내지는 동북아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가 어떤 것일까까지 한번 넓혀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번 글에는 그 부분이 크게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둘이 이제 연구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우려를 뒤로하고 안보 이해관계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이 세 미국, 이스라엘, 아랍국가 간의 이 안보 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도 꽤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수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 인식 하에 안보 협의체도 구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동북아에 주는 함의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미국, 이스라엘, 아랍국가 간 통합 방공체계의 구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공통의 위협 인식의 역할을 제목으로 한 영상 이슈 브리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